볼프강 하켄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. 60년대 활동했던 분이고요. 이분은 3차원 공간을 쉽게 쪼개는 방법을 제안을 했어요. 곡면이라는 어떤 칼로 썰어 나가다 보면은 점점 단순한 형태로 바꿀 수 있다. 그런 제안을. 이 하켄이라는 분 재밌는 게 사색 문제라고 어쩌면 포항가루 추측보다 더 유명한 문제가 있거든요. 사색 문제. 예, 모든 지도는 네 가지 색깔만 써서 채색을 하면은 이웃한 두 나라가 항상 다른 색깔을 가지도록 칠할 수 있다. 아, 저 그거 들어봤어요. 예, 이분이 사색 문제도 풀었어요. 그러니까 굉장히 다른 분야인데 이상수학계에서는 이 포앙카레 추측에 대한 기여로 훨씬 더 유명한 분이세요. 이런 기여도 있었죠.